꼬리찜.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의 양희경, 또 맛의 대장금 차장님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많이 노출이 안 됐어요. 제가 SNS에 관심이 많지 않고요. 방송들이 음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맛이 떨어질까봐. 조선에 대장금이 있다면 서대문엔 차장금이 있다. 다양하고도 놀라운 승부사만의 무궁무진한 비법들. 굽고 찌고 끓여 만드는 오직 차장금 승부사만의 소꼬리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30인분 예약한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음식. 한번 그 실물을 보고 나면 입이 떡 벌어지며 눈을 뗄 수 없다는 그 메뉴. 소꼬리찜. 소꼬리찜. 이렇게 입어보세요. 아, 이거 맛있겠다. 매콤달콤한 양념의 승부사표 소꼬리찜. 음식에서 느껴지는 깔끔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이요. 두툼한 살점과 가득한 영양으로 겨울철 보양식으로도 이만한 것이 없다는데. 매울 것만 하네. 진짜 크다. 와. 많이 붙어 있어요. 살 보세요. 와. 이게 꽤 많이 붙은 거죠, 꼬리찜에. 그럼요. 쏙 빠지네요. 이렇게 붙은 살 별로 없거든요. 손만 대면 그냥 빠져요. 이 없는 사람도 드시기에 너무 좋고요. 나이 드신 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당길 필요가 없어요. 살이 통통하게 붙어 뜯는 재미에 씹는 재미까지 있는 승부사표 소꼬리찜만의 매력. 말 그대로 취향 저격의 맛. 거기에 소꼬리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 파채까지. 아, 소꼬가 돼지보다 기름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파를 같이 먹으면 그런 느끼한 맛도 이렇게 사라지고 담백한 맛이 오히려 더. 소꼬리찜과 함께 먹는 파채는 느끼함을 잡아줄 뿐 아니라 맛까지 살려줄 수 있는 최상의 재료. 허나 뭐니 뭐니 해도 이 집 소꼬리찜만의 매력은 역시 부드러움. 그 시작은 바로 이 압력밥솥에 있는데요. 과정...